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재작년 민주당 5월 전당대회 때 송영길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그 당시에 불법 자금이 여기저기 뿌려졌다 하는 의혹과 관련해서요. 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요. 2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선의 윤관석 의원, 초선의 이성만 의원.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송영길계라는 거고요. 지역구가 인천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송영길이 당대표에 선출된 다음에 이 3선의 윤관석 의원은 당의 요직 중에 요직인 사무총장직을 맡았고요. 또 이성만 의원은요, 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았습니다. 이정근은 아시다시피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고 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캠프에서 이렇게 돈 거래를 하고 전달하고 그거를 뿌리고 역할했던 사람들이요. 송영길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다 요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수사. 근데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이거는 뭐 또 정치 탄압이다, 기획 수사다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 여러 언론에서 아주 생생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녹취 돈 전달된 녹취록까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 윤관석 의원은요, 이 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였던 강래구 씨가 만들어준 6천만 원을요, 이정근을 통해서 전달받고 3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10명의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을 했다. 근데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 그러니까 3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서 600을 수수한 10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 이름은 적시되지 않았고요. 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이제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2021년 5월 2일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어제 첫 보도에서는 3월경에 이른바 이제 이정근 휴대폰 그 3만 개 녹취 파일 중에 하나로 2021년 3월에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였던 강래구가 이정근에게 전화를 해서 돈 봉투 10개 준비되어 있으니 갖다 쓰시라 이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야 전당대 두 달 전부터 이렇게 돈 뿌리나? 이게 너무 앞서 뿌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달 전이 아니고요. 일주일 전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강래구가 이정근하고 통화하는 거. 그 통화록이요. 어제 JTBC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육성까지 다 나왔습니다. 육성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5월 2일이었는데 재작년 일주일 전에 강래구가 이정근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관석이 형이, 그러니까 윤관석, 나중에 사무총장 되는 삼선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관석이 형이 의원들에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데 뭐 줘야지. 뭐 이런 투로 얘기하면서 돈 봉투 10개 만들어졌으니 이거 윤관석 관석이 형에게 전달 좀 해줘. 이렇게 이정근에게 부탁하는 이 이정근 휴대폰 녹취 파일이 어제 그대로 까졌습니다. 이게 강래구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담겨 있고요. 그로부터 사흘 뒤인 4월 27일에 윤관석이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10개의 돈 봉투를 윤관석이 아니고요. 이정근이, 그러니까 강래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사흘 후인 4월 27일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윤관석에게 전달을 했다 하는 거예요. 전달을 했다. 이정근이
예, 또 그 저기 강래구와 통화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윤관석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그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이렇게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보내온 게 내가 그 오늘 윤관석한테 전달했는데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이렇게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요 다음 날인 4월 28일에 또 5개의 봉투가 추가로 전달된 것 같다 하는데 윤관석 육성이 나옵니다. 아, 윤관석과 이정근이 통화를 했는데 윤관석의 육성이 또 그대로 자동 녹음 그 파일에 의해서 녹음이 됐습니다. 윤관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5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10명에게 그걸 뿌리려고 10명을 소집을 했는데 그 중에 5명이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5명이 안 빠졌더라고 안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이정근이 뭐라고 답하냐면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한 김에 다 해야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관석이 1960년생이고요 이 사람은 보니까 한양대를 나와서 인천에서 운동권 하다가요 이제 민주당 쪽 뭐 해가지고 지금 삼선 의원이 돼 있고 송영일계로 알려져 있고요. 이정근은 1962년생 어제 1심 재판에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9억 4천만 원의 불법 자금 받은 혐의로 검찰은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는 4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살 적은 이정근 참 뭐라고 할까 부치통도 좋아요. 오빠 다 해줘야 되는 거지. 하는 김에 다 무조건 다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5개를 추가로 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역 의원들은요 그러니까 윤관석에게 전달된 그 수자원 감사 강래구가 만든 돈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인데 현역 의원 10명에게 3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제공을 했다는 거고 근데 이 의원들은 아직까지 이름은 안 나오고 있지만 주로 수도권 호남 수도권 호남 쪽 의원들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래구가 구청을 만들었대요. 강래구는요 이 대전 동구 대전 동구 원외 지역위원장인데 이 누군가가 심어줘 갖고요 문재인 정부 때 수자원 공사 그 공기업이죠 수자원 공사 상임 감사를 하면서요 또 전국 감사협의회 회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에요.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원래 송영길계라기보다는 박영선계입니다. 박영선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박영선 특보고요. 대전 동구에서 두 차례 총선 출마했는데 낙선한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래구가 구천을 만들어서 육천은 이정근을 통해서 윤관석에 전달해서 윤관석이 현역원 10명한테 뿌린 거고요. 나머지 3천은 강래구가 직접 대의원들에게 뿌렸는데 현역 의원들은 300이고 1회 나머지는 대의원들은 뭐 50만 원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초선인 이성만 의원도요 어제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또 별도로 8천만 원 정도를 또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드러난 게 9천만 원, 8천만 원 해갖고 1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송영길 쪽에 지금 연락을 기자들이 열심히 취하고 있지만 송영길이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송영길의 핵심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정진상이 있듯이 송영길에게 누가 있었냐 박모 보좌관이 있었다. 박모 보좌관 이게 송영길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했고요. 이때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을 하는 박모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근이요 박모 보좌관에게 잘 전달됐다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두 번이나 보냅니다. 두 번이나 보내요. 그러니까 4월 27일이었죠. 10개의 봉투가 전달되었던 4월 27일에 윤 딱 찍고 윤은 이제 윤관석을 얘기하죠. 윤하고 마침표 딱 찍고 전달했음. 이렇게 다섯 글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송영길의 보좌관 최측근 보좌관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날 5개가 모자랐다고 해서 오빠 그거 다 채워야지 이제 윤관석과 이정근이 통화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28일에도 또 이정근이 그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박 씨에게 윤, 점찍고 잘 전달. 이렇게 또 네 글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이 송영길의 핵심인 이 박 정무조정실장, 당시 이 사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고, 그랬습니다. 이 정치자금법상요, 이게 정당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금 집행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당시 박기태 후보가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돌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전당대회 보면요, 이 3파전이었어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근데 송영길이 당선이 되는데 홍영표 때 어느 정도 차이로 당선이 되느냐, 간발의 차이로 이깁니다. 0.59% 차이, 1% 차이도 안 나. 그러니까 얼마나 선거전이 치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치열했던 선거전에, 선거 일주일 전에 이런 식으로 돈봉투가, 불법적인 돈봉투가 여기저기 마구 돌았다 하는 건데, 지금 봐서는요, 이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지금 윤관석이 받았다는 6천, 강내구가 직접 뿌렸다는 3천, 그 다음에 이성만이 받았다는 8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송영길이 그전에도 당대표 나왔다가 한 두어 번인가 떨어진 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송영길이 이게 마지막 당대표 도전이다, 거의 뭐 읍소까지 하면서 평상시 뭐랄까 굉장히 고압적이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그런 뭐랄까 좀 인성이 좀 들대먹었다,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때는 진짜 송영길이 90도 각도로 그 몸을 낮추면서요 막 이렇게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엄청 뿌렸을 것 같은데 이게 전부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배지들이 벌벌 떨고 있다, 전전긍긍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보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압수물 조사 마치고 나면은 윤관석, 이성만 뭐 이런 현역 의원들 소환조사 할 것이고요. 소환조사 한 다음에는 뭐죠? 지금 전면 혐의 부정이에요. 윤관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어제 방송에서 다 나왔는데도 이거는 뭐 정치 공작이고 탄압 수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전면 부인하고, 그러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관석, 이성만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 그러면 이재명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이 언제 청구될지 이게 주목을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게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낙 증거가 지금 탄탄하게 다 확보가 됐어요. 그 이정근의 휴대폰이 그야말로 진짜 3만 개 녹취 파일이 있다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노웅래도 그것 때문에 갔고요. 그 다음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도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있고요. 또 안양의 현역 의원이 이하경도 그것 때문에 수사받고 있고요. 어제 이제 윤관석, 이성만, 벌써 뭐 여러 명. 그 다음에요, 거기 또 이제 박영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정근이 박영선한테 언니 언니, 노영민한테는 오빠 오빠 뭐 이랬는데, 이 박영선,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이정근이 사업가 박씨에게 박영선 장관 인사드려야 되니까 2천만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강내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 사람 민주당 당직자 출신, 이 사람이 박영선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정근과 강내구는요 정치적 동지 관계인데 굉장히 아삼육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뺏지는 못 따라봤지만 뭔가 이런 거 사람들 엮어주고 알선해주고 뭐하고 거기에 중간에서 자기도 뭔가 이득을 취하고 하는 전형적인 거강꾼이에요. 전형적인 여의도 거강꾼인데, 이 강내구도 어제 압수수색 됐죠. 강내구도 이제 소환조사 받겠죠. 강내구를 털면요,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정근보다도 더 마당발이 강내구다. 이게 민주당 쪽 사정을 아는 사람은 그건 뭐 100% 확실하다. 이정근보다 강내구가 한 수 위다. 이 강내구가요, 1965년 대전생이고요. 초중고 대까지 다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충남대학교 출신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서초구에 있는 반포 우성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하면서 어떻게 뭐 그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 그 서초구 당협협의회장을 맡아가지고 이 민주당 당직자가 됩니다. 민주당 중앙당 청년국장 하다가 이제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영선 특보도 하고 뭐 민주당 조직부총장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고향 대전 동구에서 지역위원장을 맡는데 총선에 두 번 나갔다가 다 떨어지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되는데 이런 일을 상임감사 시절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강내구가 이것만 했겠느냐 송영길보다도 강내구는 박영선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었다. 아 그러면 이게요 이게 전당대회 사건은 끝나지 않고요 이정근 3만 개 녹취 파일이 있대는데 강내구는 이 움직인 그 폭이라든가 뭐로 보면 이정근을 훨씬 뛰어넘는다. 강내구한테 또 뭐가 나오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